Times. 스캔들 토미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베이시스트 강민식님 모시고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3시간째 벌써 네. 뮤직맨 두 대를 마치고 이제 또 네. 아주 강렬한 베이스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기어타임스 기타 편에서는 다 다뤘는데 베이스를 안 해서 야 이거 승채랑 하면 이것도 재미지겠다 했는데 승채가 이제 이거를 혹시 토모미가 나올 줄 알고 빠진 건지 네, 그래도 자기보다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네, 연주자한테 토스를 해주고 사라졌습니다. 네, 오늘 민식씨하고 같이 리뷰할 베이스는요 스캔다르 네, 네. 스캔다르죠 스캔다르 스캔다르의 토모미 뉴 시그니처 팬더 재팬 토모미 재즈 베이스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스캔달 스캉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스캔다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스캔달의 토모미 시그니처가 예전에 저희가 버즈비에서 이것저것 했었는데 이번에 싹 교체를 했더라고요. 멤버들이 네. 전체 다 악기를 바꿨어요. 이게 보니까 약간 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음악 취향이 좀 진해지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서 이분들로 이제 예전에 그 20대 때 어떤 소녀소녀한 느낌이 아니고 지금은 그 무대 위에서 그 포스가 아우라가 이미 약간 그 중견 밴드 이제 뭐랄까 좀 진짜 큰 밴드의 느낌이 나요. 그런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음악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좀 이런 시그니처의 뭐 교체로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토모미 시그니처 뭐가 있었냐면 팬더 재팬의 프리시전 베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스콰이어의 재즈 베이스 여기 스트라이프 무늬 노란색으로 쫙 가 있는 그 베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재즈 베이스 네. 싱글 픽업 두 개 들어가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음악 경력이 좀 더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간 취향이 좀 빈티지해지잖아요. 네. 막 슈퍼 스트레치다가 막 점점점 막 싱글로 가고 네. 막 재즈 기타로 가고 막 이런 성향들이 지금 이 스캔다르 멤버들한테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스캔다르 멤버들 살펴보면요. 기타에서 있었던 하루나 오노 하루나 메인 보컬 리듬 기타 치고 있고요. 마미 리드 기타 서브 보컬 하고 있는 사사자키 마미 우리가 두 개를 시그니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하는 토모미 오가와 토모미 1990년생입니다. 네, 1990년생 그리고 오노 하루나는 88년생 나이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보컬 리나가 91년생 네, 90년 그러면 이제 민식 씨는 몇 년생인 거죠? 저는 98년생 98년생 네. 알겠습니다. 98년생이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스캔다르보다도 이제 어리기 때문에 네. 이 감성을 좀 더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재팬 토모미 재즈 베이스는 226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8cm, 무게는 4.43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그리고 바디에 엘도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뒤로 돌려서 보면 이게 핀씨가 얇아서 엘도의 네. 나뭇결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4개는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보면 헤드머신에 토모미 사인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고요.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70 팬더 로고가 박혀있는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퓨어 빈티지 64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투 볼륨 투 톤입니다. 네. 네, 바깥쪽에 이제 톤이 쌓여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죠.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고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토모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재즈 베이스 리뷰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렇게 픽업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톤 풀 볼륨입니다. 두 개 다 지금 켜신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픽업만 앞픽업 톤 볼륨만 살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넥픽업만 지금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네. 넥 픽업 사운드. 이번엔 브릿지 픽업 한번 들어볼까요? 브릿지 픽업은 또 이제 재즈 베이스니까 네. 한번 일단 먼저 기본 톤 한번 들어보고
조금 템포감 있는 걸로 뭐 땅, 다다다다다 네. 이런 아우 좋습니다. 네, 이 재즈 베이스는 이 맛에 또 이 톤 네, 많이 네. 사용을 하죠. 지금 보니까 톤 두 개를 볼륨 두 개를 다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볼륨 하나씩 그냥 한 픽업 한 픽업 들었을 때가 좀 더 선명도가 더 네. 뛰어난 것 같고요. 오히려 두 개를 다 올렸을 때는 출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살짝 주는 느낌. 하나씩 했을 때가 더 이렇게 툭툭 치고 나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어떤 쪽 픽업을 선택해가지고 쓰는 게 좀 더 시원시원하게 쓰는 맛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넥 픽업부터 풀 볼륨에 톤 다 줄이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 픽업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톤 제로예요? 네. 톤 제로인데도 톤이 꽤 나오네요. 네, 완전히 먹지 않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브릿지도 제로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브릿지 제로 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뭐 살아 있어요, 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 톤 한 3이나 4 정도는 논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네. 뭐 어차피 톤 깎아서 쓸 일 자체가 별로 없는 베이스긴 하지만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인토네이션 체크하면서 공간계도 한번 쓱 들어볼게요. 네, 공간계 체크는 풀톤 풀볼륨으로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간계도 한번 얹어볼게요. 사운드 좋네요. 요즘 베이스들은 저 하이 포지션에서 저렇게 그 코드 연주를 했을 때 뭔가 예전에는 좀 진짜 인토네이션이 안 좋은 기타들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기타들 중에서는 네.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인토네이션 잘 잡혀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슬랩 톤도 풀톤 풀볼륨으로 네, 두 개 다 해서 좋습니다. 네. 네, 슬랙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반주 묻혀서 들어볼 건데 우리가 그래도 스캔다르니까 조금 좀 신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네. 저희가 한번 원래 그 스캔다르 있는 곡 중에 저희가 코드만 살짝 가져와서 한번 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나네요. 네. 네, 이런 느낌. 네. 뭐 달리는 곡들도 많지만 그냥 옛날에는 좀 막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대책 없이 그냥 귀여운 느낌의 그런 곡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들어보면은 아주 락킹하고 멋있는 네. 되게 락적인 성향의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연주면 또 들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재즈 베이스니까 한번 그냥 날 불러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스까지 들어봤어요. 네. 완전 달리는 거에서 블루스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뭐 토모미가 써서 그렇지 그게 재즈 베이스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재즈 베이스 잘 나와 있네요. 깔끔하게 힘이 있는 재즈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민식스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해보겠습니다. 네, 눈 감고 들으면 6-2. 오, 눈 감고 들으면 6-2.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음악적 성향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앞으로 더 이런 스캔들의 멋진 음악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생기는 그런 이번에 시그니처 변경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장 스캔들의 무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들이 거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하나씩 무기를 장착해 가고 있는 네. 아이템을 이렇게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거장 걸밴드를 우리가 또 언젠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보면서 오늘 토모미 뉴 시그니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바로 스카드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 나왔습니다. 민식신 이거는 8.0 주셨네요. 네. 8.0. 네, 이렇게 스캔들 토모미의 뉴 시그니처 토모미 재즈 베이스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 재팬에서 USA로 갑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프리시전 베이스 5현입니다. 저것도 아주 기대가 돼요. 승차가 있었으면 또 아주 환장하고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모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코 페스토리우스의 네, 재즈 베이스. 이거는 가격이 800만 원이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베이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대 팬더 USA와 커스텀 샵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